얼마 전에 그 드림이라는 영화 아 화나겠네요. 드림 드림 화나겠네요. 드림이라는 영화 아 화나겠네요. 드림 드림 화나겠네요. 조금 스쿼가 조금 빈약해.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거든요. 약간 예. 혼란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게 한국 영화가 이 드림으로 팍 차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. 그 추춤하는 바람에 또 이병헌 감독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. 드림에는 어떤 분이 나오셨죠? 박서준 씨. 예. 아이유. 네. 그런데도 그렇게 한 거야? 어? 죄송합니다. 맞아요. 지금 사실은 이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, 예. 해외에서 잘 풀리고 있어서. 아~ 해외에서 잘 풀리고 있어서. 아~ 근데 전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. 저도 재밌었는데. 예, 예. 아이유 씨가 이제 주연이었는데 이유랑은 좀 친하세요? 좀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. 약간 네네. 서로 이렇게 누구한테 먼저 말 시키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서로 존중은 하되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. 아니 그래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회식도 좀 서로 알고 그래야 그 마음을 좀 캐릭터로 좀 담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정도의 대화만 한 거 같아요. 그러면 그 이상의 관계가 되는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. 아이유님은 친한 분한테 명절에 항상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다고. 명수 형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. 그러니까요. 지금 8년째 와요. 꿀, 그다음에 뭐 인삼, 항상 그 메뉴를 바꿔줘요. 굴비 세트. 왜 8년째 오십니다. 예. 감독님한테도 혹시 오십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쌓이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그걸 이제 안 하는 거 아닐까. 그렇지. 왜냐면 그 한 100명 있어봐. 명절에 가지고 날아간다, 날아간다. 근데 실제로 한 100여 분에게 보내긴 한대요. 근데 저는 끊을만한데 내가 끊을만하면 라디오에서 짓거든요. 야, 이번에 또 아이유 또 굴비 왔네, 굴비 왔어. 역시 유야 그러면 끊으려다가 아, 저희가 또 얘기한다. 이봐요. 예. 저 감독 모셔놓고 아이유 뭐 추석 선물 얘기하는 걸 내용이 맞아요, 지금 이게? 어? 그럼 형은 뭐 있는데? 다른 얘기를 해요. 영화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경규 선배님은 조금 더 깊은 영화 얘기를 하고 싶으신 얘기. 아이유란 배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시냐고. 그 소민이라는 캐릭터인데 박서준 씨가 맡았던 홍대보다 사실 누나 캐릭터라서 나이대가 맞지 않았어요. 아하. 근데 그 캐스팅 회의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리스트 제일 상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나이도 안 맞고 멀티 캐스팅이기 때문에 이런 탑 배우가 하기엔 좀 힘든 건데 왜 이렇게 아이유가 맨 위에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냥 팬심에 그냥 팬심에 단순 그냥 한번 올려봤다. 그럼 나도 팬인데 미친 척하고 한번 넣어놔라. 그러면은 그녀가 한다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하마. 이게 반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제작사는 뭐 미친 척하고 넣고 수락을 해주셔서 한 일주일 후에 시나리오를 수정하기 시작해. 그 봐, 이런 비하인드는 물어봐야지. 막 떡갈비 준 얘기 그런 얘기 뭐 하라. 떡갈비 주면 또 제일 잘 먹을 거면서 그런 얘기 하고 있어. 아이고 고정 나도 나이가 있는데 해봐 해보자고. 어차피 먹히는 거 얘기하면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는데 나이 보면 자랑이야? 자랑이죠. 정말 죄송합니다. 아유 괜찮습니다. 더 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아유 괜찮습니다. 더 하세요. 뭐요? 저희도 싸워야 돼요. 고정 나도 나이가 있는데 해봐 해보자고. 돈에 대한 문제가 엮였는데도 화를 안 내고 참으셨다는. 스물 때 제가 데뷔를 하고 얼굴이 조금 알려지면서 그때 조금 주변 친구들 뭐 좀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. 돈 문제죠. 돈 얘기. 유명해지니까.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일 많게는 얼마까지 빌려주셨어요? 그거 말하면 엄마가 좀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아서 액수는 좀 돈을 갚으라고는 왜 연락을 안 돈 빌려주고 나서 네. 네. 재촉을 해야지 왜 안 주냐고. 그러니까 독촉을 해야지. 그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. 성격상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돈을 갚을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랑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갈 사람이라면 내가 재촉하거나 저를 연락하지 않아도 올 거고 그리고 어차피 빌려준 돈이 그 사람이 나한테 머물러서 더 큰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 처리 비용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. 손절 비용 손절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 그런 이병헌 감독님께서 네. 죽기 전까지 예. 이 화가 나서 생각날 만큼 한맺힌 사건이 있다고 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. 그런 거 한번 들어봅시다. 이게 네. 사건까지는 아닌데 저도 그게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. 어떤 사건이요? 제가 이제 조금 읍시 살 때 이제 산동네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네.
제 유일한 취미라고 해야 될까? 택배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. 아~ 그런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. 받으면 기쁘죠. 근데 이제 날도 더운 날이었고 지대도 높고 하니까 이제 택배 기사분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.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아. 띵동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. 그분이 너무 격하게 화를 내셨어요.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? 하고 저한테 물건을 던지다시피 하고 돌아가셨어요. 아, 택배 기사분이? 근데 나는 딱 받고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네.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문은 닫힌 상태에서 그 문 앞에서 아, 내가 왜 죄송합니다를 했지? 아.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. 그날도 아,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. 잠깐만 이거를 다시 그분한테 문자를 해서 아까 그 죄송하다고 했던 거는 조금 취소해야 되나? 좀 그건 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. 뭐 이렇게 문자를 해야 되나 막. 그게 이제 8년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이게 왜 자꾸 남아 있는지 왜 그럴까요? 드라마로 자리 잡은데. 아니 자꾸 죄송합니다가 자꾸 또 내가 얼마나 평소에 그래. 저 자세로 살았으면.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저도 지금 사는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4층이에요.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한 여름에 대형 책상을 시켰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배송비에 플러스 뭐 한 3만 원 주면은 기사님이 현관까지 올려준다라고 그쵸, 되어 있어. 그렇죠. 근데 다짜고짜 기사님은 전화가죠. 내려와요 이런 거예요. 그래서. 이거 거기서부터 살짝 열이 싹 받는 거예요. 내려갔어요. 와서 빨리 안 들고 뭐해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 나는 배송비를 내는데 왜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야? 하고 대판 싸웠어요. 거기서. 그러다 기사님이 이거 안 받을 거예요? 그러면 나 이거 갖고 가! 해서 제가 뭐라 한지 아세요? 올려주세요. 해서 같이 올렸어요. 올려주세요. 해서 같이 올렸어요. 왜냐면 내가 반품하면 그 배송비를 또 토해내야 돼요. 아,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 아저씨랑 화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책상 들면서 얼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올라간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.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약간 감독님의 감정과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? 아마도 지금은 그때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욕을 안 하세요? 욕은 할 수는 없고요. 아니 써니의 욕 같은데 욕이 아닌 대사도 직접 쓰셨다고 강영철 감독님 그 에피소드를 들었었는데 욕 배틀할 때 그 긴 구간을 이렇게 비워두셨어요. 여기서 제가 받은 오더는 욕처럼 들리는데 해석해보면 욕이 아닌 전라도 방언이었어요. 간절대로 확 들이다가 발질을 탁 쑤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전화 주사마를 주둥고 하기 좋았구만. 할머니가 코가 없다고 할게! 덱스부터 해보세요. 이렇게. 덱스가 본인이... 딱 이걸 정확하게. 이런 씨 늦작업 년들 덤벼 이놈의 주둥박죽바 신랑하면 정남이 떨어진다고 돌가상에 연글지도 않는 시뻘한 복숭아 관절들 확 뒤틀었다가 벌칙 확 쑤셔가지고 눈탱이고 대발가고 죄다 조사발을 주둥박이라 하고구만. 이미 요새 난 또 봤어 못해 내 생각으로 승부 따라서 장가 들어갔다 점점 왔는데 어쩌고 써 18년 살았는데 오메 아침 먹고 오는 건지 아따 없네 인자들 일찍 일찍 날라요 할머니가 코골아 갖고 못 자가라 이런 씨발. 야 너무 잘한다. 난 덱스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오늘 제일 열심히 해. 감독님을 잘 모으려고. 감독님. 감독님을 잘 모으려고.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너무 부끄러워. 딕션이 아주 좋은데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왜냐면 제가 또 전라도 출신이에요. 이런 좀 익숙한 단어라서. 이제 또 프로의 솜씨를 봐야죠. 예,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. 감독님이요?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너는 진짜 잘해야 돼. 아, 부담 주지 마십시오. 아, 예. 나 칸 갈라면 잘 보여. 알겠습니다. 이런 X부를 늦작 없는 년들 담배 이놈의 주둥 빡좀발 신랑 알면 정남이 떨어진다고 돌가사리 벌침을 꽉 쑤셔가지고 눈탱이고 대갈빵이고 죄다 주둥빵이라 하겠구만. 요새 난 또 맞선부터 내숨 가고 손끝 따라서 장가 들고도 짭짭는데 어쩌고 쓰 18년 살았는데 오메 아침 먹고 오는 건데 이따 없니 인자는 일찍 일찍 일어나요 할머니가 코골아 갖고 못 잠그랄게 이런 X. 다르다. 가능합니까? 가능해요. 잘하시네요. 대사를 잘 쓰셨네요, 우리 감독님이. 아, 건율. 네. 늘 감독님 오니까 발탁 달라붙어가지고. 아니, 아, 오늘따라 형님이 그 상체가 15도 정도. 이러고 있어. 상체가 15도 정도. 그래가지고요, 제가. 형님, 본인한테는 먹거리예요, 먹거리. 아주 입술에 빠지겠다, 빠지겠어. 해야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죠. 우리도 먹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얘는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, 지금.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.